자, 이게 뭐야? 광씨 관련 문자인데 같이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 네. 본인 좀 읽어주세요. 저는 저번 달에 광수형 명동성당에서 봤는데 미사 드리는 모습 멋있어서 광수형 잘생겼어요 했더니 잘생긴 사람 미사 드리는 거 처음 봐? 하면서 사진 찍으셨어요. 에이, 아니 이분들 아니 광수 씨 아니 이러고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 진짜 너무하네. 이게 한 번이 아니래 보니까. 아니 저는 아, 연예인 처음 봐. 미사 드리는 사람 잘생긴 거 처음 봐?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 아니 여기 밑에 아니 성당에 가본 적이 없... 교회 다니시는 거 맞네. 예, 3350님이 광수 씨랑 같은 교회 다닙니다. 세찬 씨랑 소민 씨 항상 세 분 오시는데 인사도 잘 받아주세요. 지금 영화관에서 타짜 봅니다. 이제 불 꺼지는데 감상평은 2시간 후에. 오! 아 교회 다니시는 거 맞는데 아 왜 여기서 미사 드리는 모습이 아 그러니까 이분을 광수 씨랑 닮은 사람이 엄청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분 닮은 사람을 잡던지 이 문자 주신 분을 잡던지 둘 중에 한 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잡아야 예. 돼. 일단 예. 잡아야 돼. 네네네. 문자 오신 분들 좀 아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제가 풀번호로 드릴 테니까 네네네. 따로 전화 좀 해보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네. 제 아직까지도 종교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하시다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성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럼 연예인 처음 봐 그냥 한 번만 해주실래요? 연예인 처음 봐? 입에 쫙쫙 입에 붙잖아. 이게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어딨어. 아, 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봐요. 방금 처음 해봤어요. 딱 달라붙네. 어 했어. 상습범이야 연예인 처음 봐.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갈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리고 7918님 최희환님 교무실에서 봤어요. 촬영하면서요. 교무실에서 봤다는 게 뭐예요? 와 교무실 어느 교무실일까요? 무슨 학교 영화 같은 거 찍으셨네. 와 옛날에 비밀은 없다. 와 드라마 그거 참. 그것도 제가 학교를 가질 않아가지고 아. 어느 학교실까요? 아 이분이 교무실에 있을 때 그랬나 보네요. 예, 밖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예예. 그냥 맞다고 본인이 계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밖을 내다봤는데 최유아 씨가 계셨다. 네. 어,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128님 50원 더 쓰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해 죽겠어요. 150원 써야지. 네. 할 수 있다면 제가 50원을 대드리고 싶어요. 네. 어, 너무 궁금해. 어 이런 문자 처음 봐? 아 저 아니에요. 맹세하고 저 아닙니다. 아 도대체 최유아 님이랑 교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이거 박정민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오사이오니까. 네, 오사이오님이 이광수 형님이랑 남양주 도농동 부영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 네 맞습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키 크고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인사성 하나는 최고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맨인 줄. 마지막에 앞으로도 흥하세요. 네, 이렇게. 아, 앞으로도 흥하세요. 예, 같은 라인에 사는데 이렇게 거리감 있게 앞으로도 흥하세요. 오늘 좀 서운하네요. 어, 지금도 여기 사시는 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여기 살고 계시고요. 예, 저는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아, 인사성이 되게 밝으시구나. 예, 이게 진실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예, 아파트도 맞고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연예인 처음 보세요. 아니요. 인사하는 아니에요. 사람 처음 봐. 아,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연예인 엘리베이터 타는 거 처음 보여요? 네, 뭐합니다. 뭐합니다. 저는 절대 맹세. 7666님 이거 한 번만 읽어줘요. 이광수 씨. 이광수 씨 직접 예. 읽어주세요. 7666님 이광수 씨 저번에 조계사에서 108배 드리는 거 보고 잘생겼어요 형 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108배 드리는 거 처음 봐 이러셨어요. 야! 야 이! 아니! 아 진짜! 아니 종교랑 종교랑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 제발 108배를 제가 왜 드립니까? 저는 기독교예요. 와 진짜 기원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개인적으로 종교 화합을 바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108배를 제가 왜 드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예. 예, 그런 108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잘생겼다는, 예, 이게 어떻게 오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가, 예, 입에서 카드 나오는 거,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이게